2년 전에 뚫었나? 3년 전에 뚫었나? 기억이 안 나요. 아무튼. 이관님 맞으세요? 예, 감사합니다. 그때 아마 제가 이것도 다시 발라드리고 갔을 거야, 아마. 뜯겨가지고, 그때도. 기억나네. 아마 이거 제가 다시 발라줬을 것 같아. 이거 다 들려가지고. 아니야, 여기는 딴 사람은 못 들어. 그래서 제가 왔어요.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 기억에 아드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을 건데. 제 기억으로는. 예. 그때 제가 가라에다가 물 가득 담아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버려주라고, 이렇게 관리하라고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. 안 그러면 관리가 안 돼, 여기가. 완전 구배가 거꾸로라. 저기랑 저 화장실에서도 있을 거예요, 나가는 거. 이렇게 같이 만나서 싱크대하고 저쪽 베란다도 다 이리로 와요. 이렇게 해서 배관이 저쪽 방으로 이렇게 돌아가요. 이게 잘못됐더라고, 구조가. 예. 너무 이게 다 엮어놔가지고. 아이고, 여기서부터 기름이 보이네. 여기, 그리고 많이 꺾여가지고. 여기쯤에가 많이 꺾여 있어. 그래서 잘 안 들어가. 부디 오늘도 조금만 고생하고 떨어지면 좋겠다. 이렇게 가면 여기서 이렇게 쭉 가. 쭉 가거든? 아, 여기서부터 기름이 더. 완전히 딱 막혀있네. 예, 완전히 여기서부터 안에 막혀있네. 와, 여기서부터 막혀있네. 뭐 볼 것도 없다. 일단 여기서부터 뚫어봐야겠다. 야, 이거 어떻게 하지? 잠깐만. 이걸로 작업하면 한참 작업할 것 같아. 나 지금 안 되겠다. 올라오네. 나와. 잠깐만. 아, 이럴 때 또. 안녕하세요. 예. 아, 이사 가신다고요? 아, 이제 기억나네. 아, 그때도 엄청 고생하면서 뚫었는데. 아, 아버님께서 대충 뚫으라네요. 8월달 이사 간다고. 아니, 왜 동생을 보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동생한테 못 뚫을 것 같아. 그래가지고. 2년 됐나요? 3년 됐나요? 한 2년, 2, 3년 된 것 같죠? 네. 2년 된 것 같아. 맞아요. 그때 언제쯤인지 기억, 나도 기억이 잘 안 나네. 아, 그때도, 와, 펌핑하니까 막 엄청 기름, 지금 4시간 늦춰만 하자도 막 기름이 엄청 나네요. 앞에서부터. 아버님 뜻대로 대충 뚫리려나 모르겠습니다. 제가 어차피 뚫는 거 대충이야 또 없고.
이렇게 구배가 안 좋다고. 싱크대 하는데. 응? 나가지. 도착네. 야, 나가다니. 오케이. 자, 이제 물 잘 내려가거든요. 자, 이거 물 내려볼게요. 이제 물 잘 내려가요. 이게 원래 이렇게 버려줘야 되는데. 사실 제가 전에도 아마 내시경 보여드렸다시피 구배가 완전 역구배인 거예요. 여기가 보면 여기서 잘 내려가요. 시원하게 이제 잘 내려가요. 잘 내려가면 되죠. 쭉 밀고 나가죠. 네, 이렇게 쭉 밀고 나가. 이렇게 물을 한꺼번에 버려줘야 돼요. 네, 잘 내려갑니다. 쫙 빠지고 있어. 배관도 길고, 기울기도 완전 제가 앞으로 나면 물이 그냥 고여 있는 배관이에요. 그냥 그러다 보니 이렇게 안 버려주면 기름이 안 나가는 거예요.
빠지는데 한참 걸릴거야. 빠지면 다음 물이 와야지만 물을 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. 보시면 이게 배관 안에 이렇게 항상 물이 고여있는 배관이에요. 예, 이렇게 항상 물이 차 있어요. 예. 그러다 보니 그 여기서 꺾여서 저쪽 방향으로 나간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. 예. 이렇게 항상 물이 고여있어요. 근데 여기 다 길이 막혔던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물을 저번에 제가 대야 큰 대야로 몇 번씩 버려주라고 했던 이유가 안 그런 관리가 안 되니까. 네. 이게 완전히 배관공사. 아, 어떻게 배관공사 이렇게 하나 모르겠네. 아, 이사 가시길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. 제가 뭐라 할 말이 없네요. 진짜로 뭐라 할 말이 없네요. 아유, 이런 배관을 안고 가시니 속 터지죠. 아, 다음 물이 와야만 나가요, 이 물은. 지금은 이제 다 이제 제가 세척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물로만 있지만 사용하시면 이제 계속 이제 기름이 되는 거예요, 얘가. 예. 뭐 이사를 가신다 하니, 뭐. 예. 아, 두 달 동안 맡길 일은 없습니다. 다음 분 오신 분이 좀 그러네. 아유, 정리할게요. 예. 내가 너 어떻게야? 예, 다음 들어오시는 분이 좀 그러겠네. 네. 아이고. 예, 알겠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예. 8월 때까지 버티실라 했더니 못 버티셨다고 사모님 그러시네. 잠깐. 하루에 한 번씩만 이렇게 벌어져도 좀 좋은데. 예. 그러면 좀 물이 맑아지니까. 물로만 있으면 절대 안 막히는데 기름 때문에 막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기름만 밀어내주면 관리가 되는데. 이거 어디 갔지? 거기다 또 머리카락도 들어가니까 기름하고 이제 엉기는 거지. 예, 머리카락이 뼈대 역할을 하는 거지. 그러면 저